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또 근거 없는 괴담 선동을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괴담 아니면 민주당은 존재 이유가 없냐며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인데 영유권을 의심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받아쳤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해 야당의 묻지마 괴담 시리즈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서 이제는 독도 지우기의 계엄령 준비설까지. 자, 야당은 괴담이 아니고선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까? 대통령실은 독도 조형물은 15년이 경과돼 노후화로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하는 것이라며 야당은 이를 알면서도 독도 지우기란 괴담을 퍼뜨린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달 들어 민주당이 친일을 언급한 논평 횟수만 33건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친일 공세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독도 지우기에 나서는 정부가 연 두 차례씩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합니까? 국민의힘은 진상조사단 구성 지시를 내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겨냥했습니다. 이 대표님, 괴담 선동으로 병상 정치에 골몰하기보다는 빨리 퇴원할 수 있도록 회복에 전념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민주당은 독도 조형물이 잇따라 철거된 이유가 우연에 우연이 겹친 결과라는 말이냐며 어이가 없다고 받아쳤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